자, 오늘은 특강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 아셔야 될 건데요. 상황이 다 달라요, 솔직히. 저희 집 컴퓨터는 이래요, 저래요, 다 달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황이요. 어느 날부터 인터넷을 하는데 광고창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컴퓨터가 켜지는데 오래 걸린다. 뭐, 별 상황 다 있습니다. 오늘 엑셀이 없어졌어. 이런 건 내가 지운 거니까 없어진 거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바이러스일까? 아니야. 바이러스 같으면 백신이 잡았지. 백신이 V3가 잡았지. 얘는요, 백신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쁜 애들이 낀 거죠. 근데 주인장이 내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깔려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백신 입장에서는 주인장이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허락했는데, 내가 언제 오케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어. 포토스케이프 같은 걸 설치할 때 되면 무슨 광고창 같은 것도 같이 설치가 되느니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요거는 빼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오케이 말이야 다음 눌렀어. 그랬더니 죄다 깔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폭탄을 맞은 거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6개월 전서부터 느려진 것 같아. 느린 상태 6개월을 지내온 거야. 그럼 상황이 없어요. 윈도우 새로 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깨가 아프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아파. 아, 그럼 팔뚝을 잘라내고 새로 붙이든지 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어제부터 아파. 어제부터. 그럼 넘어져서 아픈지, 잘못 자서 아픈 건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픈 지 6개월 됐어. 그러면 이게 상황 파악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꽤 오래 기간이 그렇게 지났다 그러면 컴퓨터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다시. 그런데 아차 모르고 뭘 눌렀더니 그다음부터 그랬네. 아, 그거였어. 잘못한 거야. 이제 알았어. 그럼 원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원위치.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고, 또, 이상한 환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제거를 하면 좋은데, 뭐를 제거해야 될지 모른다, 솔직히. 얘를 제거해야 되나? 그리고 엉뚱한 거 제거해. 되던 것도 안 돼, 이제는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복원을 하는 거 복원.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 시스템 복원. 시스템을 복원하자. 이전 시스템 복원이라는 거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제부터 그랬어. 어제 내가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저께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저께로 돌리면 되지. 컴퓨터는 그저께 상황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그저께가 아니면 그저께는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1월 4일날 A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A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11월 5일날 B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11월 9일, 8일날 인터넷을 하다가 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를 클릭을 해가지고 뭐가 설치가 된것 같아. 11월 9일 날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했어. 상황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보자고 상황을. A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B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을까? B는 아닌 것 같아. 근데 8일 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8일 날. 그럼 8일 날 이전이 7일이잖아요. 6일이잖아. 근데 7일과 6일 날은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일 날은 무슨 일이 생겼죠? 뭘 설치했잖아. 그럼 5일 날짜로 돌아가면 돼. 6일 날, 7일 날은 이상한 역사가 없었어요. 컴퓨터 이 안에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7일 날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5일 날로 갈면 돼. B 프로그램은 설치한 그 바로 뒷전까지 되돌아가면 되는 거지. 마치 넘어지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피가 나잖아. 무릎이 깨져가지고. 그럼 안 넘어진 거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시스템 복원. 이게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려놨는데 또 다른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그리고 직접 제거하는 거, 직접. 이거 직접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그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 시스템 도구라고 있어요.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드릴게요. 시작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고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고 시스템 도구를 들어가면 여기에 시스템 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 내용은 별도로 올려놔도 따로 그러니까 우리 그 블로그 공부하는 거 말고 두 개로 제가 분리시켜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면 예,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럼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찾아야 돼요. 다음 누르면 자, 추가 복원 지점 표시라고 있죠?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월 9일 날뭔 일이 있었어요? 11월 12일 날도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14일, 19일, 28일 있었어요. 그럼 27일, 26일, 25일은 일이 없었죠? 그때는 이 컴퓨터가 뭐가 이렇게 환경이 바뀐 게 없었나 봐요. 없음 할수 없는 거지, 뭐. 없음 할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나는 28일, 어제 그저께였잖아요. 어제 뭔가 인터넷 하다가 뭐를 모르고 클릭했어. 포토스케이프 설치하다가 뭐라고 그냥 오케이 발이 넘어가갖고 다 설치가 되는 바람에 엉망이 된 거야. 그럼 19일은 이상 없잖아. 이날로 돌아가자, 이거야, 이렇게 다음.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지금 마침을 누르면 안 되겠죠. 이 컴퓨터를 복원하면 안 되겠지만. 마침을 누르면 껐다 켜져요. 껐다 켜지면서 그 이전 날짜로 되돌아가는 거야. 즉, 포토스케이프가 설치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껐다 키면은 이제 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될 수도 있고, 복원을 못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악성으로 곧 꼬여 들어간 게 아니면 다 복원이 돼요. 그 정도는 다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성공했습니다라고 된 거겠죠.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는 깔리기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토스케이프 다시 깔아야죠. 그렇죠. 자, 이제 마침을 누르면 껐다 켜지니까 저는 그냥 취소할랍니다. 예.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했는데 같이 깔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포토스케이프가 깔리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상이 없으면. 그렇죠. 날짜에. 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XP하고 윈도우 7하고 화면이 좀 다른데
하여튼 보통 그 날짜를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뭔가 꼬였다 그러면 포토스케이프 설치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포토스케이프는 안 깔린 거로 인식이 됐을 테니까 포토스케이프만 다시 설치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 11월 6일로 복원을 하면 11월 8일에 발생했던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1월 8일에 즐겨찾기 하는 것도 있고, 문서 폴더에 자료들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내용은 전혀 손상이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이 컴퓨터에서는 11월 28일 날 일이 있었고, 11월 19일 날 이상이 있었어요. 뭐 이상이니까 그때 이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면 11월 20일서부터 11월 28일까지는 비어있는 날짜잖아요. 근데 내가 11월 25일 날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보관해 놨단 말이야. 그런 건 전혀 손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원을 하시면 돼요.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볼게요. 복원하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방법. 이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복원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문제죠? 엑셀 실행하면 엑셀은 잘 돼요. 아래한 걸잘 되는데, 인터넷만 뚜들겨 키면 그냥 광고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문제잖아요, 인터넷이. 인터넷으로 인한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터넷 설정을 다시 해줘야지, 뭐. 자, 볼게요. 지금 인터넷 창이 하나 있는데, 보이나? 안 보인다. 잠깐만. 자, 제가 인터넷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저 끝머리에 가면 톱니바퀴 그림 보이시죠? 도구요. 도구에 가시면 되고, 뭐 도구도 여기 있으니까. 얘가 안 보이면, 뭐 얘는 있으니까.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옵션. 어디 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 줄여서 IE라고 하는데, IE.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가는 거예요, 환경 설정. 어디 가서? 여기. 도구에 가서 환경을 봐야죠. 환경 설정이 아니라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을 봐야죠. 인터넷 옵션에 왔는데, 쫙 끝머리로 가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 고급. 인터넷 옵션에 어디로 가냐면, 고급. 고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탭. 탭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메뉴 구조를 탭이라 그래요. 고급 탭에 가시면, 기본 설정 복원이라고 있죠? 얘를 뭐로 해라? 원래대로. 그리고 이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삭제하세요. 삭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키라고 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는 게 좋은데 굳이 컴퓨터를 껐다 킬 필요는 없고요. 껐다 키라고 하면 껐다 켜야 되지만 그런 메뉴가 안 나오면 그냥 껐다 키지 않아도 되게요. 근데 껐다 키면 더 좋습니다. 환경이 깔끔해요.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 광고창들이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누르면.
여기 보세요.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삭제. 삭제하고 개인 설정 누르면 돼요. 근데 저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하면 불편해요. 저는 다시 설정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저는 안할 건데, 우리 선생님은 인터넷에 옵션이 뭐 꼬여 있는 거니까 원래대로 하셔서 개인 설정 삭제해주고 다시 설정하세요. 그러면 인터넷이 깔끔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돌아가요. 예.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만 실행하면 멈추네? 참고로. 인터넷을 실행하면 인터넷 창이 정지가 되고 멈춰진다 이거죠. 그럼 인터넷을 실행을 못 해야 도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을 실행하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도구라는 메뉴를 못 꺼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시작에 들어가서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돼요. 그럼 거기 가면 인터넷 옵션에 가면 도구 있고 다 있어. 고급 있고 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고 제어판이라고, 제어판. 제어판 가시면은 처음에 보통 범주라고 돼 있어요, 범주 이렇게. 그럼 범주에는 어디를 찾아야 될까? 잘 모르시겠죠? 그럼 그냥 범주를 클릭하셔가지고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으로 바꾸세요. 인터넷 옵션이 바로 떠요. 누르시면 아까 보시던 창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옵션은 인터넷을 실행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 실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제어판에서 해야 돼요. 제어판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은, 네. 그러면 이제 환경 설정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네. 포토스케이프 되면 문제가 생겼네. 그럼 포토스케이프를 삭제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광고창이 뜨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광고창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하고 안 나와, 목록에. 이상한 이름을 꽈놨거든. 꽈놨거든. 자. 그럼 이거는 시작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관리로 한번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 기능이 있단 말이야. 프로그램 관리 기능으로 갈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관리 기능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쭤볼게요. C, Video SF for Windows Build.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아, EBS 거네. E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 EBS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데? 뭐 C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비디오. 그 굳이 안 제거 안 해도 되겠죠? 네이버 크리너는 뭐예요? 네이버 크리너? 백신 같은 거겠지. 네이버잖아, 네이버. 그럼 이건 뭐예요? ITQ EXAM 1.1. 이건 뭐예요? ITQ라는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소프트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ITQ 시험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KCLEP는 뭐야? KCLEP라고 있죠? 이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전산회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도비사에서, 안철수 연구소에서, 그렇죠. 구글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코요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Unknown, unknown. Unknown은 뭐야, 이거?
모른대, 모른대. IBB들 2는 아도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깔아놓은 거니까 아는데. 리얼텍, 이거는 뭐야, 리얼텍. 이건 오디오, 짠짜라잔 스피커로 연결하는 소리를 내는 장치,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스케이프도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알면 검색을 해서 찾으면 되는데, 몰라. 그 광고창에 나오는 거는 이름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현재 없으니까. 그럼 여기 설치 날짜를 한번 보세요. 설치 날짜. 설치 날짜를 클릭하면 작은 날짜, 큰 날짜로 순서대로 쫙 되는데 대부분이요. 그런 광고창들은 위에 나와요. 최근 날짜로 나와요. 그럼 어제 그저께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저께 날짜를 보세요. 그저께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저께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이면 이틀, 3일 전에는 없었으니까 이틀 전, 하루 전, 오늘 것까지를 이렇게 날짜 순으로 보면은 오늘이 30이니까 27일 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26일 거는 볼 필요 없이 27일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27일 날 일이 발생한 거는 무조건 제거해 버리면 되지. 근데 RC래, RC. RC는 그림 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제거할 필요 없네? 그럼 빼놓고 제거하세요. 나머지만 싹. 이걸 다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날짜가 작년 날짜로 싹 헷가닥 바뀌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제 큰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고 나면 돼요.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고, 거꾸로 가셔서 그런 건데, 거꾸로 가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어. 그러면 새로 제작하면 돼.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컴퓨터는 새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 목록들 보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목록들 보면은 많이 유명한 것도 있어요. 많이 유명한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지워버릴게요. 요거, 요거 하나 지울게요. 11월 25일 거? 아, 우리 초급반에서 공부한 거구나. 괜히 막 지우면 또 그러겠다. 왔던 놈이 이제 막 지워 이럴 거 아니야, 또. 예. 그러니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깔리는데 이렇게 크롬, 다음 클리너, 뭐 MP3, 그럼 프리 MP3 WMA 컨버터 이게 뭐야? 그러면 인터넷 실행해서 인터넷이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터넷 되는 데 가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되지, 네이버에다가. 그럼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지우세요. 그러면 와서 지우면 되고. 아, 그거는 무슨 변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안 지워도 돼요. 뭐 나오겠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우리 꼬맹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뭐예요? 궁금한 게 많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요거는 요거고 저건 저거고 하고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니까 집에 가서 물어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럼 설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전화 같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한 번은 설명해 줘야지. 그게 제 본분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하면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그게 짜증나는 건 아닌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누굴 놀리든지 저를 놀리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설명해주고 나서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혹여나 지금 걸 묻는 게 아니라 댁에서 공부하시다가 IBB 데모 2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어보라 이거지. IBB 데모 2라는 게 집에 있는데 데모 2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시뮬레이터래. 아이폰 시뮬레이터래. 뜨잖아, 이렇게. 이렇게 뜨잖아. 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이건 뭐예요? 영혼이 없어. 그리고 답변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100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좀 이따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질문한테 성의가 없다라는 증거죠. 그때는 답변 거부합니다, 저도. 네, 그렇지. 안 그런데, 안 그래야 되는데, 뭐, 심심풀이로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하다못해, 진짜 내가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 꼭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야 저도 휘파람 나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하면,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애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책을 찾아보고, 근데 책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보긴 봤는데, 그럼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되지, 다음에다. 그럼, 아, 얼마나 좋아요. 답변을 귀똥차게 잘 해주거든.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공부가 돼요. 자동으로 공부가 돼. 자, 또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악성 코드 제거하기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설명 많아요. 그다음에 광고 팝업 이런 거뭐 광고창이 막떠 광고창 뭐 로또를 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여기 있어. 이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클린 이거 깔아서 이 책대로 하세요. 이거 설명대로. 굉장히 고클린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얘는 딱, 고클린을 종료하면 광고가 한번 떠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광고는 띄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고수들이 고클린을 갖고 테스트해요. 과연 저 안에는 엉뚱한 게 없을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잘 쓰세요. 좋은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고클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클린 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기능도 있지만, 만약에 걔를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그럼 복원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 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저 끝머리로 내려가면, 보세요. 악성 코드 있잖아요. 악성 코드. 이 악성 코드 목록이, 여기 잠깐 보실래요? 윈도우즈 더블 포인트라고 돼 있고요. 윈도우즈 굿데이 사이드바래요. 그러면 윈도우즈 굿데이 사이드바가, 프로그램 설치 목록에 떠 있단 말이야. 그, 우리 뭐라 그래? 아, 윈도우와 연관된 거겠네? 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악성 코드야. 윈도우즈 넷크로스 IE 드라이버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AD. AD 광고잖아요, 광고. AD라는 무슨 메시지가 적혀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있어요. 그냥 다 제거하면 돼. 여기 보세요. 윈도우즈 웹 프로텍트, 윈도우즈 어니스톨 웹킷 링크, 윈도우즈 사이드바. 윈도우즈, 뭐, 굿데이, 윈도우즈 드라이버, 윈도우즈 더블 포인트. 얘를 또 제거하면 그래요. 귀하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포인트가 얼마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저는. 하도 당해서. 1억 점 있으면 뭐할 거냐고.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는데. 뭐, 빼빼로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1억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당신한테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삭제하면 포인트가 날아가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 언제 나한테 줬는데? 아, 그러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야. 삭제하지 말라고. 그 미련없이 다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 이렇게 써 있어요. 인터넷 하는 거 뭐라고 써 있잖아. 이거 큰일 나, 있으면. 버려 컴퓨터가. 이거 제거해야 돼. 그 다음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 찾아보세요. 얘랑 차이점. 스펠을 읽어볼게요. INI, Safe Web이죠? 얘는 LNL이에요. I 아니에요.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 소문자로 돼 있죠?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Safe Web이.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뭐냐?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요, 짝퉁 악성 코드예요. 비스무리하잖아요. 비스무리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냥 큰 머리를 좋은 머리를 갖고 쓰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지. 이런 게 많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윈도우라는 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용해서 쓸수 있는 글자인가요? 아니잖아. 인터넷 하는 말은 마이크로소프트사만 쓰는 글자는 아니죠. 나도 인터넷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인터넷 가이드라고 써도 되잖아.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목록 중에 이런 거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야. 만약에 악성 코드를 만드는 놈이 마이크로소프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 걸렸다. 그럼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MS사이다. MS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도용을 해갖고 써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벌금 물고 문제가 아니야. 연관된 집안 대대손손이 다 망할 것 같아. MS가 가만 안둘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그 말은 안 써요. HP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네이버니, 이런 말을 앞에다 써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들진 못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여기 윈도우즈 이런 거. 아, 윈도우즈라는 말은 나도 쓸수 있고 너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악성 코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초보자들은 뭐라 그래? 윈도우와 연관된 거네? 하고 넘어가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라 벌써 십몇 년 이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한번 쳐다보고, 여기 이런 거. 와,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도 보고, 모두 쳐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배우는 거지. 어느 순간에 뚝딱 해서, 뭐, 요거 연관된 거만 착 학습! 이런 거는 없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할게요.